네. 다음 책자 보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20페이지요. 279조 지상권 내용 나옵니다. 제1 먼저 시작되는 조문이죠. 자, 지상권 279조 안에 소유란 말도 있고 무슨 말도 있어요? 사용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거기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지상물이에요? 아니면 부속물입니까? 응? 이제 보시면서 이제 부속물이 아니고 뭐다? 지상물. 자, 그러면 지상물 소유란 말이 있고요. 토지 사용이란 말이 있죠? 몇 주에 따르게 되면. 자, 그러면 어느 것이 핵심입니까? 둘중 하나 골라봐요. 토지 사용이 지상권의 본체다. 네? 지상물 소유가 본체다. 아니, 뭐, 10개 중에서 고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몇 개? 둘중 하나 고르는 게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보세요. 지상권자가, 순서가 뭐야? 지상권자가 먼저, 빌려 쓰는 사람이 뭐를 취득한 다음에, 아니, 토지 사용, 이 토지 사용권을 뭐한 다음에, 이걸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 코스가 뭐야? 사용하신 다음 그건 뭐야? 그 다음에 여기 토지에다가 뭘 짓거나 건물 짓거나 또는 공작물 설치하거나 나무 심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뭐 짓거나 건물 짓거나 그다음 공작물 설치하거나 또는 수목 이 누구 거야? 소유라고요.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순서적으로 토지를 뭐한 다음에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 코스 가서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상권의 본체는 둘중 하나를 골라라면 어느 게 맞아? 이거라고 이거. 뭐가 아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됐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상물이라고 했지? 그러면 시험에 나와요. 지상물이 만약에, 에? 건물이 만약에 화재로 소실됐어. 지상물은 뭐 했다고요? 자, 지상권이 소멸한다. 지상권은 그대로 있다. 소멸할 리가 없죠. 다시 뭐 하면 돼? 건물 지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상권의 본체는 뭐예요? 토지 사용이 핵심이지. 거기 소유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짓기 위해서 내가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내가 아직 거기다 뭘 하지 않아도 건물을 짓지 않아도 지상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279조의 포인트는 자, 거기 3번 있을 거예요. 3번. 3번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 그래서 그 기역, 니은을 묶으시면 됩니다. 지상권 본질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지상물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니은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지상물이 없더라도 토지 사용권 지상권은 유효하게 뭐하고 성립하고 또한 그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지상물이 뭐해도 멸실이 하더라도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지상물과 지상권은 별개의 것. 자, 그 부분을 4번에 니은 별표하시고 읽어보세요. 또한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그대로 뭐하고 보유하고 지상물 소유권만 뭐할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아니면
지상물 소유권을 그대로 뭐하고 보유하고 지상권만 뭐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뭐죠? 토지 사용권, 지상권 취득 후 지상물 소유하는 거지. 순서가 뭐라고요? 아니,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 그 다음에 지상물 소유하는 거지. 지가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 설치하거나 나무 심으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79조에서 자, 권리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 권리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란 말이야. 물권을 네 글자로 어떻게 표현하죠? 아니, 물권을. 사람, 물건. 물건이 뭐라고요? 사람, 물건. 채권은 뭐죠? 사람, 사람. 물건을 네 글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물건. 채권은? 사람, 사람. 그럼 말을 좀 부드럽게 합시다. 물건은 사람, 화살표. 물건, 화살표.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쓰지 마요. 채권은 사람, 화살표. 사람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상권자는 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자 사람이 설정자의 토지 물건을 뭐 한다?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아셨습니까? 물권이란 말이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공부했잖아요. 물청이 뭐가 있었어? 213조도 준용하고 몇 조? 214조 준용하니까 지상권 반환도 있고 지상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도 있는 거죠. 다음에 사용하니까 당연히 뭐가 있으니? 점유권이 있으니까 204, 205조, 206조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거기 279조에서 권리란 말 있잖아요, 지금. 권리, 권리. 그 권리가 뭐가 아니고? 이 권리가 뭐가 아니고? 어디가 아니고 이게? 채권이 아니고 뭐다? 물권이란 말이에요. 물권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물건을 뭐 한다?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존속 기간 동안 그 전 지상권을 타인한테 양도할 때 주인의 동의 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맡을 이유가 없다고요? 직접 뭐 하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의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 전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뭐요? 동의를 필요로 뭐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측에 가로 3번이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지상권하고 토지 뭐예요? 그걸 어느 세월에 왼쪽 오른쪽 암기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죠. 학원에 오면 전부 다 물어봐요. 이 주문 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를 어떻게 해? 사람에 무슨 재주가 있다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 뭐다? 이해. 설명할게요. 자, 지상권. 소속이 물권이야, 채권이야? 토지 임차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임대차는 소속이 어디야? 채권. 임대차에서 임차인 사람이 임대인 사람에게 사용식을 요구하는 권리가 뭐예요? 채권. 물권은 뭐라고요? 사람, 물권.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죠.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320페이지에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싹박사 하세요. 본질적 차이가 한쪽은 어디 소속이고 물건이고 한쪽은 뭐다? 그러면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자, 물권은 직접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직접 지배하지요? 그럼 직접 지배하니까 지상권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용식을 하는 거야. 아셨습니까?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자, 밑에 보시면은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거야.
빌려 쓰는 사람이 주인의 부동산은 뭐예요?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자가 한단 말이에요.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당연히 뭐예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 얘기 아시겠습니까? 근데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인의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거지 수선유지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해야 돼. 주인 누가? 임대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수선유지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필요비라 한다. 무슨 비? 자, 거기 보세요. 자, 전세권은, 아니, 지상권은 필요비 상한청구권 있다, 없다? 색깔 칠하세요. 근데 토지 임차에는 필요비 상한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한 거야. 왜? 수선 유지를 누가 부담하니? 지상권자가 부담하니까 수선 유지 필요 비출한 다음에 주인한테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다음에 성립 요건 보세요. 물권적 합의 플러스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죠. 토지 임차권은 채권 계약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양도성 보세요. 전세권은 직접 지배하죠.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차인은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임차권 양도 전제할 때는 주인의 뭘 얻을 것? 동의 당연히 얻어야 됩니다. 다음 물권적 청구권 보세요. 지상권은 물권이다 물권 아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몇 조 213조 준용했고 214조 준용했단 말이야. 근데 임차권은 물권 아니고 뭐임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물청은 없단 말이야. 단 그 임차권이 뭐만 돼 있다면 등기가 돼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봅시다. 거기 본질적 차이부터요. 물권적 청구권까지 전부 다 물권 채권 얘기예요.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임차권은 전부 다 반대잖아 지금. 무슨 소리 아시겠어요? 결국 뭐하고 뭐의 차이점? 물권, 채권 차이점이야. 아, 직접 지배하니까 지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완전 주인 노릇이야. 주인 노릇.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조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79조 다시 돌아가서 지금 뭐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이 지상권은 무엇이 아니고 여기 무엇이 아니고 그거 비교한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별거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될 게 뭐 있어? 이 문제가 하나 지금 이거 거론 안 했다고요. 이거 뭐에 관한 얘기를?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아까 뭐라고요? 뭐라고? 지상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빌려 쓰다가 뭐 하다가 빌려 쓰다가 기간이 다 뭐가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지상물 처리 문제가 발생이 안 해. 무슨 문제? 지상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 빌려 쓰는 사람 명칭이 누구라고요? 지상권자가 한번 주인한테 한번 요구를 할 수가 있어. 뭘 요구하느냐? 한 번만 좀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뭐야? 네?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권리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지금 움직이지 말아야 되나? 무슨 권요? 한 번만 더 연장. 갱신보다 청구권. 그러면 갱신을 요구할 때는 자세가 자세가 어떻게 돼? 자세가? 네? 손을 두 손을 어디다가 배꼽에 대고, 네? 배꼽에 대고 뭐야? 가장 공손한 자세로 한 번만 더 뭐야?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갱신청구권이 누구한테 간 거죠? 이게? 응? 지상권 설정자한테 갔죠. 그러면 이 설정자는 선택할 수가 있죠. 좋다. 너 예쁘니까 다시 한번 해줄게. 예스. 그럼 뭐가 되죠? 예스 했으니까 뭐예요? 갱신된 거야. 뭐 된 거라고요? 그럼 다시 또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설정자가 갑자기 이제 뭐 하게 되면 갑자기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그럼 갑자기 기분 좋아 나빠? 기분 되게 나쁘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게 노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이게 붙여 읽어봐. 뭐라고요? 공손할 필요가 없어. 에? 갑자기 이제 껌을 씹기 시작합니다. 다리 하나 떨어가면서 갑자기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러면 사. 지상물 사.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메시지 정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때 저 설정자가요, 설정자가 갑자기 화를 낼 수 있죠. 뭐 저딴 놈이 있는가? 아니 그동안 빌릴 수 있으면 고맙다 생각해야 되지. 안 해준다고 갑자기 반말에 찍찍 싸갖고 그리고 화를 냅니다. 야, 그 건물 공작물 수목이 네 편의를 위해서 네가 설치한 거지. 내 편의를 설치한 거냐고. 멍땅 들고 나가. 난 못 사. 난 뭐 한다고요? 내가 그걸 왜 사?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나 안 사. 당장 들고 나가.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겠지. 그래서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는 거야. 예? 법원에 갔더니 이제 판사가 이런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예? 법전에서 조문을 정해놨어요. 뭐라 전하느냐? 이 지상물 매수용권은 강행 규정이다. 무슨 규정이다? 이거는 한쪽 편만 들어주는 편면적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좋든 싫든 설정자는 뭐 해야 된다? 사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왜 반말한지 이해되시겠지? 뭔 용기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 좋든 싫든 경제적 가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럼 무조건 뭐 된다는 거야? 사야 된다는 결론다는 거야. 그럼 이거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부속물 얘기야, 지상물 얘기야? 그러면 지상물 처리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흐름이 그대로 따라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것 한 군데만 가서 보겠습니다. 자, 323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323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3번이 있죠. 지상권 설정 계약의 갱신과 무슨 기간? 존속기간. 1. 계약에 의한 갱신이 있습니다.
다르다. 자, 그러면 283절을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자, 무슨 권자가 나오죠? 처음에 지상권자가 나오죠? 그럼 지상권자가 자, 뭐 던지는 거예요? 뭐 던지는 거예요? 아니, 지상물 뭐 던지는 거야? 매수 뭐요? 청구권 던지는 거죠. 그죠? 이때 이미지로 자,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네모로 기억하기. 잘 보면 사람 얼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선글라스. 여기 뭐라고요? 네모. 그리고 여기다가 갱신 청구권 할 때 갱자를 하나 딱 집어넣는다. 갱. 그리고 여기다 이게 들어가려면 영어로 노. 지상권자 네모 지상물 매수권. 첫 번째 네모 들어갈 말은 뭐다? 갱신 청구권 던져서. 에? 예산 문제가 없는데 뭐 하면? 노 하면 노발대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권이고? 동의 관계없이 그대로 가는 무슨 권이고? 형성권이고. 이거는 예스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무슨 권? 청구권. 그래서 몇 조? 283조를 하나 기억하기. 그럼 요거는 제가 어디서 뽑아온 거죠? 아까 279조에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잖아. 건물은 지상물이잖아. 그럼 기간 끝나고 나서 지상물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한번 뭐 해서 갱신합시다 해서 갱신 청구권 던져서 설정자가 뭐 하면? 너 하면 네가 뭐요? 사라. 에? 지상 매수권 하나 꼭 기억하세요. 몇 조? 283조 지상권에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상물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기세요. 지역권 갑시다. 자, 지역권 페이지 337페이지. 지역권 나왔습니다. 자, 타이틀 제목이 뭐죠? 지역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항상 지역권이 나오면 이제는 옆에다가 요 말 한번 딱 써봐. 제목 있죠? 3절 지역권 있죠? 그 옆에다가 한번 말을 이렇게 써봐요. 인여권이라고 한번 써본다. 무슨 권? 무슨 권? 인여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역권은 타인 토지가 있었어 없었어? 어? 아까 기억나잖아요. 자기 토지 매립 위해서 타인 토지 전부 일립에다가 지역권 설정했잖아. 그럼 지역권은 토지가 몇 개가 항상 나와야 돼? 그래서 밑에다 항상 지역권 남은 타인 토지를 깐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권은 자기 토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무슨 토지? 자기 토지. 인여권은 타인 토지가 있습니다. 무슨 토지요? 타인 토지가 있는데 인이 한자로 뭐예요? 에? 아니 인이 뭐냐고? 사람 인이겠지. 그래서 여기다 사람 쓰는 거야. 그래서 편익이 뭐가? 사람 편익이면 인여권. 자기 토지 편익이면 뭐다? 지역권이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권 나올 때마다 지역권 나면 항상 오른쪽에다 무슨 권?
이런 게 사소한 이 습관 때문에 나중에 이해하기 굉장히 편해져. 그러면 이 인이 뭘 얘기하는 거야? 타인토지를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해? 묻는 제가 잘못이죠. 그죠? 물어볼게. 그럼 이 지역권을 내 지인은? 아니, 땅짓자는 맞는데 골라야 돼. 타인 토지일까? 자기 토지일까? 아, 항상 짜증나. 이게 10개 중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몇 개 중에서. 그럼 사람이 응용력이 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시험 볼 때는 눈치 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잘 찍는 것도 그거 실력이야. 잘 찍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기초가 뭐야, 기초가 바탕이 돼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 갖고 찍어야 되잖아. 그럼 방금 전에 지금 이게 이렇으면 이게 뭐겠어, 당연히. 어? 그렇지, 자기 토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역, 에? 편익을, 도움을 얻는다는 권리야. 아셨어요? 인여권은 뭐고요? 타인 토지를 사람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그래서 거기 지역권 안에서 그 밑에 가시면은 거기 동그라미 4번 있죠? 의의 4번. 응? 지역권은 타인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타인 토지를 사람 편익 있죠? 예를 들면 동물학제, 곤충 채집, 또 도자기공이 도자기 제작하는 경우 있죠? 혹시 도자기 만들 때는 흙이 중요하잖아요. 흙도 아무 안 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토지를 뭐야?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도자기공이 그 토지에다 뭐 설정하자? 응? 그건 인여권이야, 그거는. 무슨 권? 사람 편익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권 할 때는 반드시 토지가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돼. 도자기 공이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면 틀려. 그건 지역권이 아니고 무슨 권? 인여권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때 이 자기 토지를 뭐라 그러냐? 편익을 필 요로 하는 토지다. 그 얘기야. 편익을 뭐 한다고요? 이건 편익을 뭐예요? 편익을. 이건 제공, 주는 토지란 말이에요. 편익을 뭐 한다고요? 필요로 한다. 요, 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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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서 요역지를 한다. 무슨 지를 한다? 편익을 필요로 해서 무슨 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지요? 그러면 편익을 필요로 하는 자기 토지 있죠? 그래서 자기 토지는 일필지임을 요하는 토지다. 반드시 일필지를 뭐한다? 요하는 토지가 무슨지? 그럼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아까 했잖아요, 타인 토지다 이만큼 설정했잖아요, 이만큼. 전부 할 수도 있고 뭐야? 근데 자기 토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럼 필요할 때 요자를 두 번 써먹었네. 편익을 뭐로 하는 토지? 필요로 하는 토지. 그 다음에 일필지임을 뭐예요? 요 하는 토지가 무슨지? 유역지.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별게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여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3페이지 간다. 몇 페이지요? 343페이지 가니까 거기 무슨 지역권이 나온다. 네? 자, 읽어볼게요.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체 관계로
자, 지역 주민이라고 했지. 지역 주민은 사람들이지. 혼자는 아니지. 사람들 집합체 관계로 각자 사람들이 타인 토지 들어가서, 자, 토목이 아니고 초목입니다. 고치세요. 초목. 토목이야. 초목. 야생물 및 토사 채취, 방목 기타 수익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관습에 의한 외 본장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어, 그러면 이제 그 특수 지역구는 이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산 밑에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마을.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을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건 이 사람들 토지가 아니야. 예? 무슨 토지야? 무슨 토지? 타인 토지. 여기 어디 가면은 희한하게 거기만 자연산 송이버섯이나. 무슨 버섯이죠? 그러면 여기는 요 마을 사람들 모이 따라서 관행이 있어. 예? 적어도 이 지역에서 뭐야? 적어도 예? 한 50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야. 몇 년? 산 사람만이 여기 들어가서 뭐야? 송이버섯을 모여서 채취할 수 있는 관행이 있는 거야. 그 여기 와서 이사 온 사람 있지? 이제 이사 와가지고 뭐 펜션 지어가지고 이제 와서 3년 된 사람 절대 못 들어가. 자기 나름들 뭐가 있어요? 관습이 있어. 관행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뭐랬습니까? 여기 읽어봐. 거기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체 강제로, 그죠? 여기서 누가 각자가 무슨 토지, 타인 토지 들어가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 채취, 밥먹 기타 수익하는 권리가 있죠. 그죠? 관습은 의하는 외 본장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런 걸 무슨 지역권? 특수 지역권이야. 그럼 잘 보시면, 특수 지역권에서 잘 보시면은 무슨 토지가 있어? 근데 무슨 토지가 없어? 사람들 편익이란 말이야. 그래서 특수 지역권은 무늬만 모일 뿐이지. 아니, 글자만 모일 뿐이지. 지 특수 지역권이지. 무슨 권이다? 인여권의 성질을 가져요. 무슨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은? 사람들 뭐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마는 거요. 이용하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지역권은? 특수 지역권은 무슨 권이 아니고 본래 지역권이 아니고 무슨 권 성질을 갖는다? 인여권 성질을 갖는다. 아시겠어요? 그럼 특수 지역권에서는 이 타인 토지를 뭐라고 그래? 뭐라 한다? 승역지를 한단 말이야. 편익을 필요로 하는 토지가 무슨 토지? 자기 토지 유역지가 없잖아. 무슨 지밖에 없어? 승역지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지역권에서는? 여기 무슨 지역권에서는? 뭐밖에 없다? 승역지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글자를 집어넣기. 이렇게 살짝 지울까? 이렇게 무슨 지역권에서는 이게 무슨 글자로 보여? 승역지밖에 없다고. 뭐가 없고? 역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지역권은 꼭 결게 뭐다?
사인 토지도 있고 무슨 토지. 근데 무슨 권은 인여권은 타인 토지. 아셨어요? 근데 뭐가 없다? 자기 토지가 없어. 그럼 아까 얘기했죠. 지역권자는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아까 지역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341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341페이지 가시면 거기 지역권에 기인한 물권적 점유권 있어요? 네? 301조 있죠? 몇 조 규정? 그거 보면서 몇 조가 없었다? 213조가 없었다? 그럼 이제 기억 들어갑니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한 물권이지 유역지 소유권자가 개인의 편익을 위한 물권이 아니므로 유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독점적으로 뭐할 권은 없다? 점유할 권능은 없다. 그래서 아까 타인 토지, 자기 토지 편익의 이용이란 말 동원한 적이 있었죠. 따라서 지역권에서는 점유가 뭐가 되지 않으므로 수반되지 않으므로 물권 청구권 중 반환 청구권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되죠. 점유는 없으니까 점유권 물청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지상권하고 반대죠. 지상권은 다 있었어요. 그죠? 지상권 반환, 지상권 방해 제거, 방해 제거, 점유권 반환, 점유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권자는 뭐 하자는므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야. 자, 다음에 344페이지 갑니다. 자, 전세권 갑니다. 무슨 권? 자, 전세권 가보니 자, 역시 시작되는 점은 몇 조죠? 303조죠. 그러면 전세권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뭐가 요소죠? 전세금 지급이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키워드를 전세금으로 한번 잡아서 얘기할게요. 무슨 금? 자, 아까 그러면 점유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점유부터 볼까요? 뭐부터? 점유부터 볼게요. 자, 점유는 우리가 공부할 때 자, 거기 페이지 350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350페이지 가면 거기 물청 얘기가 있을 거야. 3번에 기억 니은 있습니까? 기억 전세권은 점유를 수반한 권리므로 점유를 침해당한 때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 물청 같은 이야기죠. 204, 205, 206조 행사할 수 있다 돼 있죠. 니은 전세권 침해당한 때 본권 전세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청구 행사할 수 있죠. 213조, 14조 몽땅 몽땅 뭐한다? 준영 어디랑 같아요? 어디랑 같아요? 지상권이랑 같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전세권은 전세금의 목적 잡읍시다. 355페이지 가세요. 자, 355페이지 하시면은 거기 맨 위에 318조가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무슨 청구권? 경매 청구권 나옵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제공자, 즉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뭐 할 때? 자, 지체 동그라미. 지체란 말 있습니다. 위로 올리셔가지고요. 이행 지체란 말 써주세요. 뭐한테? 이행 지체한테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 목적물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경매 동그라미. 자, 경매를 왜 했습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안 주니까 경매하면 경락이 나타나지요. 경락인이 대금을 다 완납하면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자동 취득하죠. 그러면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입장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303조 끝에 1항에 뭐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돼 있죠. 거기다 쓰세요. 입장권. 무슨 권? 경락대금 들어가는 무슨 권? 입장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체가 되려면 도대체 언제 지체일까? 자, 왼쪽에 317조가 있습니다. 몇 조요? 제목이 뭐예요? 자, 동시이행. 동시이행이 뭘까? 동시이행 나오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너 변, 나 변. 쓰세요. 너 변, 나 변. 너 변제기고, 나 변제기. 너도 변제기고, 너, 무슨, 누구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일 때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일 때 약한 말이 뭐다? 너 변 나 변이야. 그러면 서로서로 무슨 기야 지금? 변제기야. 그럼 읽어보세요. 317조 전세권이 뭐였을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자 목적물 인도 앤드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라고 했죠. 그러면 설정자는 뭐를 받아야 돼요? 두 가지. 목적물 인도 플러스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물권인 전세권이 출발이 머스트 등기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까지 줘야 돼? 주인이 말소할 수 있는 등기서류를 말하는 걸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설정자는 뭘 주면 돼? 뭘 주면 돼요? 전세금 반환이죠? 그러면 뭐가 만료가 되면? 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됐단 말이야.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세요. 만료가 됐으면 자 서로 무슨 관계 들어가? 갑은 설정자는 전세권자는 자 이 사람 뭐 주는 거야? 을은 두 가지 뭐? 목적물 반환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뭐예요? 전세권 말소 등기 서류를 뭐예요? 교부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하고 뭐하고 전세금 반환 이게 이것도 뭐고요? 변제기가 도래했고 모두 이것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가 무슨 관계 동시 이행이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을이 뭐는 반환했는데 목적물을 반환했어. 그러니까 건물은 뭐 한 거죠? 비워준 거야. 근데 아직 뭘 안 줘? 뭘 안 줘요? 이거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 뭐라 합니까? 일단 건물은 뭐 했으니까 말소 등기세는 제가 곧 드릴 테니까 빨리 뭐 좀 주세요. 전세금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만약에 뭘 반환했다. 이거 아직 안 줬지? 그거 돈 줬지? 그리고 을 나갔지?
그 다음에 가벼우랑 전화해가지고 뭐야? 등급에 뭐가 있으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면 물어볼게. 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에? 자동 소멸된 걸까? 아니다. 말소를 해야지 소멸되는 걸까? 다시 물어볼게요. 기간이 만료가 됐어. 전세권은 만료와 동시에 자동 소멸입니까? 가서 말소해야지 소멸되는 겁니까? 알고 대답했어? 뭐로 대답했어? 아니, 알고 대답했어? 뭐로 대답했어? 한번 물어봤잖아, 지금. 알고 대답한 거야? 뭐로 대답한 거야, 지금? 아, 이게 뭘 알아? 자동 소멸이야. 뭐가 만료가 되면 전세권 없어지는 거야. 등기부 전세권 자동 소멸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무슨 등기야? 무효등기란 말이야. 무슨 등기? 무효등기지만 거기에 뭐가 적혀있으면 전세권이 적혀있으면 설정자가 자기 권리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잖아.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 이게 말소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언제 소멸? 자동 소멸된 거야. 효력 없는 거야. 대신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돈만 줬어. 뭐 이거 못 받았지? 그래서 가서 전화합니다. 전화 받았어. 받아 안 받아, 이 사람? 안 받아. 왜? 급할 땐 아쉬워하지만 일단 자기가 또 모아버리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잖아. 그러면 가부 생각이 괜히 몸 안 줘가지고 얘 또 연락도 안 되고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긴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무라는 걸 또 입증해야 되잖아. 법원에 뭐 제기하고 말소나 돈 들어 안 들어? 그것도 한 400 든다고. 4,500.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뭘 해줬는데 편의를 받았는데 얘가 이 배신 때리면 골치 아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럴 때 뭐라고 되는 거야? 우리 가방에 뭐라고 할 거야? 일단 돈 모아주시면 주시면 제가 말씀하신다는 그 말에 대해서 가면 뭐라고 돼요? 아, 그건 나도 모르겠고 그냥 만나서 그냥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갖고 오세요. 뭘 갖고 오라고?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또 당하면 나 또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냥 나오셔가지고 법대로 합시다. 나오세요. 만나서 뭐 하는 거야? 주고받은 게 낫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린 게 안 주니까요. 얘가 막 뭐라 그럽니까? 경매 지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서로 무슨 관계니까? 이거 안 주고 이거 반환하고 얘 이거 안 준다고 해서 이행시가 아니란 말. 무슨 문에 때려야 돼. 자, 이쪽도 변제기. 변제기죠? 둘 다 제공해야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뭐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갑은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 있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무슨 관계 있을 때는 동시 이행 관계 있을 때는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아닌 이상은 이행 지체가 아닌 사람은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경매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경매하려면 얘를 뭐에 빠뜨려야 돼? 그럼 어떻게 빠뜨리는 거야? 내 거 다 주란 말이야. 내 거 두 개가 뭐야? 비워주고 플러스 뭐야? 말소 등기 서류를 전부 다 뭐하고 제공했는데 얘가 안 주면 뭐야? 지체. 그때 뭐더라는 거지? 일부만 주면 지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몇 조하고 몇 조는 딱 연결되어 있다. 317조에 동시이행 있죠. 자, 동시이행을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조문에 몇 조?
317조의 동시잉이 있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318조 다시 또 나왔지. 거기에 지체란 말 있습니까? 지체 동그라미. 그거 연결하세요. 동시이행을 어디로 연결한다? 동시이행을 어디로 연결한다? 아니 오른쪽 가지 말고 밑에 있잖아요. 밑에 318조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왼쪽 왼쪽 있잖아요. 그죠? 동시행 관계가 있으면 뭐다? 지체 이단이다. 지체가 아니죠. 그럼 지체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다 던져야 돼. 두 가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동시 이행에 니은 있을 거예요. 니은. 니은 있어요? 별표해 두시고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 인도는 했으나 아직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뭐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지체의 키워드입니다. 동시행변권하고 이행지체는 찰떡궁합 반드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권? 동시행변권은 무슨 단어라? 이행지체랑 꼭 연결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한 이자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할 수는 없죠. 즉 말소 등기를 뭐 하자면요 이행지체가 아니죠. 그럼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행지체가 아니면 지연이자가 안 붙어요.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왜 온 거죠? 근데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요소다. 네?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서 설정자가 뭘 안 주면 경멸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전세권자도 지 할 도리를 해야지. 뭐하고 뭐를 던져야 돼? 목적물 반환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뭐에 빠뜨려야지?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동시행이야?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플러스 하나 더 있단 말이야. 말소 등기 서류. 그래서 전세권은 그걸 한번 딱 눈여겨보시란 말이야. 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유치권, 저당권 해보겠습니다.